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딱 이것만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화개살만 갖다 해석을 한다. 잘 안 됐죠. 전설의 신살.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요번 컨텐츠는 전설의 신살, 전설의 신살 시리즈입니다. 전설의 신살 중에서 어떤 신살을 다룰까? 예,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화개살 있죠? 화개살. 자, 화개살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화개살 요즘에 컨텐츠로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살짝 만져볼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 화개살 잘못 만지면 욕을 태백이로 먹는다고 제가 4월달 운세에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화개살이라는 게 오묘해요. 진짜 화개살 너무 오묘해. 왜냐면 이 화개살은요, 이 토, 예, 노랑이 사주팔자에서 이 토 노랑이가 있으면 화개살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화개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오술, 신자진, 사유추, 해묘미, 이렇게 네 개의 팀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 삼합 감명기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홍어 삼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홍어 삼합은 묵은지, 홍어, 다음에 돼지고기,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죠.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홍어 삼합, 명리 홍어 삼합 시리즈를 할 때 이 삼합 감명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 편을 제작할 거예요. 자, 이 삼합이 있다. 예. 삼합은 뭐냐? 세 명이 만나서 하나의 팀을 이룬다. 자, 인오술. 여기서 대장을 보면 돼요. 대장. 이 대장은 누구냐? 이 가운데 있는 놈이 대장이야. 요 놈들이. 예. 요 놈들이 대장이다. 자, 여기는 어떤 거냐? 화. 자, 여기는 수. 자, 여기는 금. 여기는 목. 예, 한글로 써드릴게요. 화, 수, 금, 목. 기운이 모인다. 한 팀이다. 예. 자, 여기에서 화개는 무엇이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마지막. 요거 색칠해드릴게요. 요거. 얘네들이 화개살입니다. 그러면, 술, 진, 충, 미. 이 네 가지가 화개살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 토다. 예. 이 노랑이다. 예. 노랑색 토다. 자, 그러면 이 토가 뭐냐면요. 자, 토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토는 특징이 있어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술 이렇게 나가죠? 자, 여기가 겨울이에요. 요것만 보죠. 여기 하나만 보죠. 진, 사, 오, 미. 이렇게 막 나가요. 자, 요 축토, 다음에 진토, 미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앞에는 겨울,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계절과 계절이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환절기다. 이 환절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기라는 거에 걸립니다. 감기. 예,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노랑이, 예, 이 환절기 운이 오면은 인생이 다이나믹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개살을 그냥 이렇게 하면 무슨 화개살? 그게 뭐지? 우선 단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개는요, 화려함을 덮는다. 화려함을 덮는다. 그냥 화려함을 덮는다. 화개살. 화개. 화려함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오술. 보죠. 인오술도 예를 들어보죠. 자, 인오술에서 시작, 가장 왕성할 때,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거. 흙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화기운이 열로 들어가고, 수기운이 열로 들어가고, 금기운이 열로 들어가고, 목기운이 열로 쏙 들어가는 계절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화개살 하면은 해석이 참 안 돼요. 그럼 화개살을 어떻게 또 다른 이름을 알면은 해석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자, 화개살은 복고살, 그리고 재생살이다. 복고, 재생. 자, 이 살, 복고살, 재생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화개살인 내 운에서 화개살이 왔다, 화개살 운이 왔다, 그러면은 복고되고 재생된다. 예, 그건 뭐냐? 절처공생이다.
절처봉생 단어 뜻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죽으려고 너무 지금 힘들어. 근데 화개살 운이 딱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는 화개살 운이 지나면 이제 살아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복고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별하는 사람도 있죠? 이별하신 분들 재회수가 들어온다. 네. 재회수.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고, 그동안 일이 부진했던 게 추진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재회수. 재생과 복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개살이다. 예. 네.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이 화개살이, 감명 기법에서는 복고와 재생을 뜻한다. 예.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네. 화개살의 키포인트는. 자, 운에서 화개살 운이 오면 복고 재생살이다. 요거 기억하시면은, 내 운을 볼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개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주팔자 내에서 이 화개살이 있으신 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화개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선은 각 화개살별로 딱 이 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화개살은 이 네 가지로 국한됩니다. 요거 아니고 나는 다른 화개살을 가지고 있다. 저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명리학에 한 획을 긋겠죠. 자, 이 진토화계, 술토화계, 축토화계, 미토화계. 한글로 써줄게요. 진토, 술토, 축토, 미토화계살. 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진토화계의 특징은요, 약간 오리무중이에요.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고독지명이다. 내가 진토화계가 있다. 오리무중하고 고독지명이다. 그리고 기다리면 발복한다. 좋아진다. 네. 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술토화계살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굴곡진 인생. 굴곡진 인생사. 아, 고단하다. 아, 내 팔자. 고달프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인데 한 많은 인생. 한 많은 인생.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한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 같다고 봐야 돼요. 이걸 현대적으로 한을 해석하면 스트레스. 자, 그리고 장점은 생활력이 강하다. 네, 생활력이 강하다. 그리고 만년복이라고 해서 말년에 좋아진다. 네. 이 말년에 좋아지는 거는 사주 명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요 굴곡진 인생사, 한마는 인생, 그리고 이 생활력은 거의 맞습니다. 자, 내가 축토의 화계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떠냐? 호불호가 분명하다. 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선을 쫙 긋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고집이 대단합니다. 고집. 아집. 고집을 넘어서 아집. 고집이 진화해서 아집으로 간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집요하고 또 뭐가 있느냐? 고집, 이 집요한 거는 전 장점이라고 봐요. 왜냐면 한 가지를 파고드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축토화계에 있으신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 그 약간 신병 있죠? 예. 네. 신병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 하늘에 계시는 이분이 아니시다. 제가 봤을 때는 육체와 정신이 조금 아플 수가 있다. 이 축토를 화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미토 화계입니다. 자, 미토 화계는요, 민감하다. 예, 민감해요. 그리고 다혈질이다. 민감하게 굳어서 빡이 친다. 다혈질. 예, 빡 잘 친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예.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요 정도? 예. 그리고 자유를 찾는다. 자유로운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진토는 오디 우중에다 고독지명이고 기다리면 발복한다. 그 술토는 굴곡진 인생사. 막 이렇게 달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를, 이야기도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진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천간성이라고 해요. 천간성, 이거는 천예성을 낳았다. 그리고 천액성. 네.
그리고 이건 천역설. 네, 이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딱 이것만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화개설만 갖다 해석을 한다. 잘 안 됐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녹아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청간성이란 뭐냐? 자, 이 진토 있죠? 이거 청간성하고 약간 괴를 같이 하는 게 평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평두라는 것을 또 전설의 신사 시리즈에서 평두도 다루고 뭐 청간성도 다루고 천일성도 다루고 다 다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간성이 뭐냐면 이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간사하다. 사람이 간사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띵킹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간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이 청간성이 띵킹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토는 오디무 중에 고독지명이 많다. 예. 네. 그리고 이 천혜성 술토 있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왜 굴곡진 인생사 한만의 인생이라고 하냐면 이 천혜성은 예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술성. 우리 예술가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술가가 평탄하게 살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굴곡지고 그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이 녹아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자기의 꽂힌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생활력이 좋다. 이렇게 천혜성. 천액성이 있어요. 자, 이 천액성이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 축토를 볼게요. 이 축토를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네. 이거 뭐 같아요? 필터. 필터예요. 그래서 좋고 싫음 있죠. 네 편 내 편을 싹 갈라가지고 호불호가 명확하다. 이 한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축자가 소가 우리 밭 가는 거 보세요. 묵묵히 밭을 가죠. 그래서 한길, 외길정신, 고집아질, 그리고 내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 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집요는 이 축속에 보면요, 이 신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신금은 지장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액성은요, 육친의 흉을 나타내요. 육친이 안 좋다. 가족, 배우자까지. 그래서 가족관계가 조금 불미하겠구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이 축토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찌꺼기 토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축토 생각하면 10에 대한 동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신금이 금기운이 또 서려져 있고 그러면 이 축토에는요 나무가 잘 안 자라. 새싹이요. 그럼 뭐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날씨도 축월은 1월을 돼. 1월. 1월을 뜻하니까 너무 춥잖아요. 1월에 꽁꽁꽁한 땅에서 뭐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없잖아요. 그 찌꺼기 토양인데 이 축토 갖고 계신 분들 식당을 많이 하셔요. 식당. 네, 식당에서 돈 버신 분들도 꽤 있다. 요거 요거는 키포인트로 하나 잡고 가죠. 다음에 이 천역성이에요. 미토. 자, 이 미토가 뭐 만미자도 있고 다음에 4, 5, 2로 갑니다. 이 여름이죠. 여름에서 4, 5, 미, 신, 유 여기죠. 여기는 가을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 여름에 자라나다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은 이제 고만 자라세요 하고서는 여기에서 여기서 딱 요거죠. 요거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멈춰라 이거예요. 이제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미자를 갖다 쓴다. 그리고 만 미자도 써요. 미각이 예민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천역이잖아요. 예. 네. 역마살 있죠. 역마살. 네. 자, 이 미토를 갖고 있으면 이 역마 천역성이 있어서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미토 속에는요 이 정화라는 게 있어요. 불꽃이 있단 말이에요. 불꽃. 이 불꽃 때문에 내 속에다가 이 정화라는 불꽃이 있죠. 이 불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이 미토에는요 수분이 없어요. 수가 없어. 물이 없어. 이걸 조갈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면 목말라 하고서 갈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감해요. 욱하는 게 심해요. 왜냐면 물기운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불꽃이 이렇게 내장하고 있으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 자유는 뭐냐, 이 천역성에서 이 역마의 기운을 뜻. 이렇게 해서 내가 진토, 술토, 축토, 미토를 갖고 있으면, 화개살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자,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